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매년 한 권씩 출간을 하셨습니다. 글을 써오신 분들이라면 매년 한 권씩 책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 작가님의 글 쓰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매일 하나씩 쓰는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매일 올립니다. 글을 카톡에, 단톡에.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과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때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김 작가님은 앉은 자리가 따뜻해질 사이도 없이 전국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것들을 맛깔스럽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김 작가님의 글쓰기는 손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발로 쓰는 겁니다. 타고난 건강도 있겠지만 특수부대 출신으로 특수훈련을 받아서 특수하게 단련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비롯하여 전국의 크고 작은 산들은 안 가본 곳이 없고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중국의 참아고도 국제마라톤협회에서 주최하는 고비사막 마라톤 대회 참가 등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행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 작가님의 글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연민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김 작가님의 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늘 엄하고 화난 표정이셨는데 그래서 어리고 한번 부리지 못하고 자랐던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편안하게 웃고 계셨다. 예전에는 목욕탕에 아이와 함께 온 아버지를 보면서 막연히 부러운 눈으로 건네다보기도 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던 표정이었다. 사진 속 편안하고 환한 모습이 반갑고 좋았다. 달려가서 어리광을 피워보고 싶은 철없는 생각과 들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힘들고 고난했던 평생을 생각하는 계기도 되었다. 그 가난 속에서 자식으로, 가장으로, 그리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괴로워하셨을 아버님의 모습은 아버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어쩔 수 없이 감추고 숨겨두어만 했던 그 넉넉하고 편안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창완 에세이 사집 나에게 나를 돌려준다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김 작가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호수는 1,400호입니다. 그리고 그 1,400호실에서 천사 두 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한 분은 어머니고 한 분은 장모님이십니다. 저기 지금 앉아계십니다. 두 분이 늘 이렇게 천사 두 분을 모시고 다니십니다. 저 어머님이 늘 며느리 칭찬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며느리는 천사요, 천사. 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목욕도 시켜드리고 두 분을 맛있는 것도 잘해드리고 아주 그 이 세상에 없는 며느리이고 또 딸입니다. 그동안 두 분이 또 흥도 많으십니다. 노는 자리에 가시면 제일 먼저 앞에 나오셔서 노래도 합니다. 혹시 흥이 나시면 나와서 노래 한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두 분 천사에 대한 글도 김 작가님이
낯간스럽게 한번 한편 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빈 작가님이 출간한 책 목록을 읽는 것으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내 마을의 등불을 시작으로 2008년 천상천놈인 22가지 2011년 나에게 나를 돌려주다 2012년 그래도 나는 꼴값을 하고 살고 싶다 2013년 지리산 비원의 바람을 따라 흐르다 2014년 소풍, 겨울밤, 감꽃 그리고 장마 2015년 무신론자를 위한 변명 2016년 참마고도로 떠나는 여인 2017년 장터목 지리산에 있는 장터목 산장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산하를 찾아서 2019년 안나푸르나에서의 7 2020년 기류에서 만난 사람들 2021년 흐르는 강물처럼 완 2022년 오늘 흐르는 강물처럼 2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박수